네, 가을이면 단풍 구경을 위해서 산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한반도 기후가 점차 따뜻해지면서 단풍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을이면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 듯 어김없이 찾아오는 단풍. 단풍나무의 종류와 분포도에 따라 가을사는 저마다 다른 옷을 입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빨리 단풍을 볼수 있는 설악산은 다양한 수종이 분포해 양탄자를 깔아놓은 듯한 화려한 경관을 뽐냅니다. 수려한 산세를 자랑하는 내장산은 아기 단풍과 고로쇠 나무 등 다양한 종류의 단풍나무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오대산은 단풍이 드는 화룻 수종이 많아 노랗고 갈색으로 물들어 은은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름다운 단풍을 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한반도의 기온이 계속 높아진다면 일부 고산지대를 제외하고 단풍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단풍이 드는 온대성 낙엽수가 사라지고 동남아 등에서 볼수 있는 아열대성 사철나무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100년 후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탄소 배출량이 그대로 지속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온난화 현상이 계속 가속화가 됐을 때는 우리나라의 남부에 분포하는 애들이 한반도 중부 이북까지도 분포가 가능하다라고. 해마다 오색 단풍 옷을 입고 화려한 경관을 선물해주는 가을산. 하지만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가을산을 즐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YTN 사이언스 설다입니다.